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젊어지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하는 시간. 우리 모두 함께해요. 가을 여행 갈 때 이런 캐주얼 차림으로 잠깐 떠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차려 입었어요. 이거는 페이크 카라예요. 그래서 안에 여기 이렇게만 돼 있어요. 벗으면 여기 다 보여.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별로 다 있으니까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런 티 사실 때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옷쟁이 멋쟁이 또 날씬쟁이 될 수 있습니다. 패딩 점퍼랑 단가라 니트예요. 네. 일반 뭐 면티가 아니라 줄이 면티가 아니라 네 면티예요. 그래서 편하게 코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조금 있다 다른 후드 달린 뭐 조끼라든지 그걸로 코디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건 니트예요. 올 니트예요. 좀 귀엽게 사이즈는 뭐 77까지도 가능하겠죠. 페이크 카라 가짜예요. 요만큼 있어요. 난방 같은 거 입으면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거린 거 없이 여기만 우리 옛날에 폴라티 있죠? 목 폴라티 딱 그렇게 페이크에 요만큼만 카라 있는 거 카라 꺼내면 요런 카라야 요런 카라도 나쁘지 않죠 그죠? 근데 저는 요런 거 할 때 이렇게 넣어서 밑에는 골덴 바지 입었어요 일명 코듀로이 바지 있죠? 자잘한 거 그거 입었어요 왜냐면 요거를 얘가 또 그 유명한 공주 바지 그 집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다양해요. 사이즈가 아마 9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마른 언니들은 5구부터 9구까지 반포드레스에서 여러 번 사신 언니는 공주바지 대충 아시니까 아 요거 내 사이즈다 하시면 되고 모르는 언니들은 상담하시면 돼요. 자, 올라가 볼게요. 바지랑 이렇게 이렇게 입었어요. 신발은 저는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를 신었어요. 저는 오늘 구두 좋아하잖아요. 이 구두는 제가 테스트 중이에요. 굽도 높아서 언니들 불편하실까봐 요거는 더 테스트하고 최종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방송을 할게요. 저는 검정색을 입었어요. 근데 길이감이 매우 짧죠. 이렇게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 그 키 작은 언니들 수선할 필요 없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키 좀 자그만 하시고 좀 통통한 언니들한테 최적화된 바지 누구나 입으면 다 이쁜 귀여운 바지 고무줄이라서 또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입었어요.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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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주머니가 또 포켓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여행 가실 때 이런 것도 입으면 또 좀 젊어도 보이지만 또 따뜻하기도 하고 요즘 시즌에 딱 맞는 에코퍼 있죠? 밍크 이렇게 조끼로 된 거 사진 올라갔을 거예요. 저희 자사몰에 그거 오늘부터 미리 결제거든요. 미리 결제하시면 저희가 좀 귀하게 만들어 놓은 국내 제작의 그 스카프가 있어요. 명품은 아닌데 그 되게 그 하나 가져와 볼래요? 저기 매니저님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결제하시는 미리 결제 방송은요 월요일날 12시에 방송해요 낮방송이에요 제가 방송하지 않고도 믿어주시고 결제하신 언니들 위해서 또 요 제품을 또 준비를 했어요 뭐뭐 드리냐면 요 제품인데 요런 제품이에요 폴리긴 해요 근데 폴리긴 한데 면폴리 비슷하게 돼서 이렇게 실크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지금 목에 이렇게 붙어도 땀도 좀 흡수되는 것 같고 매끌매끌하지 않아서 연출하기도 좋고 에코퍼 조끼에 덤으로 이게 들어가요. 일요일까지 주문하신 언니들한테. 일요일까지 선주문이죠. 미리 결제. 그리고 요거 그 에코퍼는요. 월요일날 12시에 방송을 할 건데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다 돼요. 이 가방 있죠. 소가죽 가방인데 종교 가방. 뭐 이렇게 뭐 절에 아니면 성당에 아니면 교회 가실 때 명품 들고 가면 좀 민망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고를 때 단정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인데 이렇게 이것도 드려요 저희 지금 근데 에코퍼는 사기 싫은데 가방만 사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은 사이트에 들어오면 11만 얼마에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에요 얘 소가죽이에요 리얼이에요 준비하는 김에 많이 준비했어요 이렇게 색깔 다 예뻐요 근데 색깔은 랜덤으로 들어갈 거예요 랜덤으로 이것도 덤으로 드려요 요것도 소가죽으로 그 사은품을 드릴 때도 다양해요 레자 드릴까 제가 좀 많이 좀 먹고 근데도 언니들 그 품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반포드레스라는 사람이 그래도 처음 행사하는 건데 그래서 소가죽으로 선택했어요 다 예뻐요 아주 깔끔하게 지퍼도 돼 있고요 구분도 돼 있어요 그래서 물병 넣고 뭐
성경책이나 뭐책한 정도 넣거나 아니면 태블릿 PC 하나 정도 넣고 손수건 넣고 양산 하나 정도 우산 정도 넣을 거. 그 정도는 충분하고요. 소가죽이라서 무겁지도 않아요. 가벼워요. 색깔 다 예뻐요. 네, 오늘 낮에 더웠어. 이렇게 들고 여기다 색깔 맞춰가지고 뭐 카키색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외출하기도 딱 좋아요. 얘하고 얘가 덤이에요. 색깔 이쁘죠? 이렇게. 페이크 퍼랑 같이 사시면, 페이크 카라 요거랑 같이 하시면, 또 예쁘게, 하나만 또 입어도 예뻐요. 요 색도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이색 예쁘네. 이거 토끼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진 찍을 때 몰랐는데, 사진 편집하다가 알았어. 이게 토끼구나. 근데, 되게 좀 고급스러운 라인? 우리 반포드레스에서 보일 수 있는 그 라인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받았을 때도 되게 만족감 높죠? 사실은 이런 거 방송해가지고 물량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반보드렸으니까 지금 어찌어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너무 예쁘죠? 이게 울백이에요. 울백에다가 딱 보시는 그 느낌 그대로예요. 이렇게. 요거는 지퍼로 돼 있어요. 집업으로 돼 있어요. 하나만 입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가끔 나갈 때, 외출할 때, 잠바는 입기 싫고, 정장 슬랙스를 입었을 때, 좀 고상해 보일 때 연출하기에 딱 좋은 옷이에요. 회색이, 니트 집업? 이게 고무줄로 돼 있어서 그냥 가장 심플하게 꾸미지 않아도 좀 멋스러운 그런 스타일. 고기 맞습니다. 그거까지 있지? 네네. 이렇게. 색깔 다 괜찮아요. 캐주얼하게 입기도 하고, 단 줄이지 않으셔도 되고, 따뜻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편하기까지. 매니저님, 요거 입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아까 이거 오늘과 입고 똑같은 싶다고. 네. 네, 색깔 아이보리. 아까 매니저님은 아이보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랑색 좋거든요. 자, 아이보리 제가 입어볼게요, 여기다. 아, 핏감 살짝 있네. 말른 어린이들은 이렇게 쫄 같은 위에다 입으셔도 되고, 좀 내가 설집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입으시는 게더 예쁘겠다. 그치? 네. 이렇게 입으시면 돼. 이렇게. 길이감 보세요, 언니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거는 나중에 겨울에 그 핸드메이드 얇은 거 있죠? 그거 안에다가 레이어드 해도 되거든요. 추울 때 이렇게 색깔 괜찮아요? 회색이랑 이렇게 요 느낌이 아이보리를 한번 입어볼게요. 입어서 그 느낌을 전달해드릴게요. 아, 얘는 붙는 게 어느 정도는 붙어요. 그 말른 언니들은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되는데 좀 통통한 언니들은 괜찮긴 하겠다. 여기가 생각보다 넓으네. 치마랑 입어도 되고, 요런 거랑 요렇게 입어도 되고, 이건 검정이랑 제가 코디를 했어요. 이렇게. 요런 거랑 입을 때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건데, 요렇게 입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두 개를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88 언니들도 내가 이거 샀는데, 여기가 좀 핏감, 여기는 생각보다 커요. 요런 데 만약에 붙으면 요렇게 살짝 내리셔가지고, 요렇게 입으셔도 돼요. 따뜻하게. 이렇게. 얘는, 제가 이렇게 눈송이 같은 끝처리. 육각형의 그 눈송이 있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끝 마무리 처리가 이중으로 돼가지고, 밖에는 이렇게 빈티지처럼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지저분하게 해서, 우리 나이 때 입으면 부끄러운 그 빈티지 라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좀눈 모양을 잘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요런 것도 지금 시즌에 패딩 같은 거 입었을 때 밑에 포인트 주기도 좋아요. 그 단가라의 줄무늬 니트 티예요. 근데 이게 목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이 이렇게 좀 여유로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땡강한 것보다 이렇게 좀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길이감도 딱 맞고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네. 입고 밑에 그냥 면 바지 오늘 판매 중인 바지랑 패딩이나 그 점퍼 안에 이런 거 입으면 특별히 내가 멋을 내지 않아도 프렌치로 뭐 그런 느낌의 감성이 세련되고 젊어지는 그 라인이 있으니까 내가 코디를 못하겠어 하신 언니들은 그냥 이런 거 하나 입고 저처럼 청바지 같은 거 입고 패딩 하나만 입으셔도 젊어 보이는 그 예쁜 그 라인이 있어. 세상 이런 팬더 요울 니트인데 카라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파임이 있어. 그렇다고 푹 파이진 않았는데 요게 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느슨한 요 지금 화면에 보셔도 이렇게 느슨해 보이잖아. 요거를 딱 입고, 청바지랑 입어도 되고, 골덴 바지, 아까 코듀로이 바지랑 함께 입어도 되고, 여기다가 패딩 조끼를 입는 데거나, 코디하기엔 참 좋은, 지금 입기 참 좋은, 자세히 보시면, 원사에, 무지개법 원사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색깔이, 뭐, 노랑, 파랑,
검정, 어떤 그라데이션 같은 게 꽉 차는 느낌? 그게 여기 있어. 우리가 사실 더추더추잖아. 그렇다고 옷을 안 입을 순 없고. 폴라티 오를 있잖아, 덥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더위 많이 타시는 언니들. 얘가요, 어찌 보면 골프웨어 이너로 쓸 수도 있는 아주 훌륭한 주름지가 살짝 들어가서 텐션감도 있는 데다가 또 목도 탁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요 정도 탁 떨어지는 목이라서 주름 살짝 가려주고 컬러감도 또 딱 필요한 아이보리랑 화이트랑 검정이에요. 아주 세련된. 그리고 조금 이렇게 시스루의 그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아까 하나만 입고 방송을 하려고 할 때 다 말려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여기 살짝 보면 좀 비치죠. 요거는 베스트예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언니들 베스트 저도 있겠지. 작은 언니들은 세상에 다 입을 수 있잖아요, 옷을. 근데 얘는 작은 언니부터 큰 언니들까지 다 되지 않을까요? 지퍼 달린 베스트예요. 요런 거는 울이라든지 울 핸드메이드 코트라든지 캐시미어라든지 밍크 안에 내가 그렇죠.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세련되게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런 거 저는 좀 오버사이즈로 보이지만 말른 언니도 그냥 입으셔도 되지. 지금 사실 이런 쫄티에 이렇게 입고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지금 입는 코디로 반포드레스에서 이 쫄티도 사시고 청바지 사셨다 하신 언니들은 요것만 사시고 이건 덤으로 봤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응용하시고 그러게요. 요렇게 그냥 대충 맸어요. 대충 요렇게 하셔서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 그래도 뭔가가 레이어드 한 것 같고 나의 군사를 다 잡아주는 것 같고 말른 언니를 좀 커도 이렇게 좀 비율 맞추셔가지고 파란...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패딩 안에 숏패딩 아니면 롱패딩 그 안에 얘를 입으면요 그 모자 없는 거 있죠. 입으면 하나의 세트가 되거든요. 자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예쁘게 코디하고 싶잖아요. 제가 입은 건 검정이네. 제가 이제 핸드메이드 파란색 코트예요. 그러면 하나만 입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레이어드 하셔도요 마치 한벌같이 캐주얼스럽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올라가 볼까요? 짠,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따뜻해지. 일단 밍크 안에 입어도 돼요. 잠궈도 되고 그냥 안 잠궈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자체적으로 옷이 여기다 부츠를 신으면 모자 같은 경우는 부츠 신으면 또 세련돼 보이잖아요. 예전님께서 이 언니 안 어울리는 컬러가 없네. 아, 네, 감사해요. 네, 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얘는 사이즈가 다 될 거야. 아마. 다. 99까지도 될 거야. 텐션 이 그 폴라티 니트는요. 조금 붙어도 99 언니들 만일 내가 텐션감 있어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그 위에다가 자켓을 입을 거잖아. 안 그러면 저 베스트를 입던지. 저 베스트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거 입었어. 이렇게 핏감 있을 때 아우 민망해. 내가 배도 나오고 가슴도 나오는데 누가 볼까. 그럴 때 입는 거거든요. 저런 베스트를, 조끼를. 그리고 얘를 제가 컬러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일단 넉넉하고 이게 배가 짧은 게 아니라 밑에까지 다 길어요. 지금 화면에서도 제가 지금 거의 안 보이잖아요. 길어요. 그래서 넣어서 입기도 좋고 이게 적당한 두께감. 보풀이 니트는 보풀이 피긴 하는데 이게 아크릴 종류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보풀이 핀다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아크릴 제품들은 뭐가 없으니까 털이 없잖아. 돌아다니는 게 없으니까 덜 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하기 편하고 검정, 아이보리, 빨강, 초록, 보라, 연보라, 회색, 오트밀 그 다음에 이건 브라운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재질도 그렇고 신축성도 있고 얇기도 너무 두툼한 게 아니라 지금 입고 다니는 게 딱 좋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요거는 한 색깔인데 얘는 참 예쁜데 예뻐요. 근데 예뻐요. 화면에도 너무 예쁘다. 참 예뻐요. 예쁘고 참 예쁜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보이죠? 먼지가 많이 붙어. 얘가 그리고 먼지가 많이 붙으면 돌돌이로 닦아내가지고 잘 떨어지면 되는데 얘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뻤지만 이게 너무 먼지가 많이 붙고 보풀도 필 것 같은 느낌? 있어요. 그냥 언니들한테 예쁘다고 하고 알아서 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수준을 언니들한테 그래도 내가 생각한 단점은 얘기를 해야지. 선택은 언니들 몫이지만 여기 먼지 묻어요. 그리고 돌돌이로 잘 안 닦여.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천연이라서 그런지 울 백인 것 같아요. 근데 보풀이 필 것 같아요. 아크릴이 아니니까. 네. 요것도 등치 큰 언니들 얘는 사이즈가
66 이상은 입으셔야 돼. 작은 언니들은 좀 안 이쁠 것 같아. 물론 멋쟁이 언니들 있죠. 작지만 막 세련되게 입는 언니들은 예뻐요. 왜냐면 반목에다가 여기 찡도 이게 동같이 그 골드인데 앤틱한 거 요런 식으로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입으면 멋있지. 하지만 제가 이제 말랐다고 생각했을 때는 매우 클 것 같은. 저도 입어는 볼게요. 입으면 잘 어울리겠지 저는. 근데 이렇게 커요. 정장 슬랙스나 청바지 집에 있는 거 입으시면 정말 멋지게 세련되게 붙지 않게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제 기준에 솜이거든요. 예, 솜이에요. 이게 솜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미끌미끌하면 솜이잖아요. 마이크로 파이버라 그러죠. 그게 일명 구름솜. 요거 한번 봐주실래요? 솜인 것 같은데 맞지? 네네. 예, 솜이에요. 관리하기 편한 세탁기 막 돌려도 되는 그 솜인데 안에 줄이면으로 추리닝이 붙어 있어요. 근데 추리닝이 네. 붙어 있어. 아주 아주 싹 요런 스타일이네. 요렇게 귀염귀염한 스타일이네. 요렇게 사님 윙크퍼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냐고. 월요일날 배송돼요. 그래서 네. 월요일날 나가면 수요일까지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저 이거는 제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방이랑 에코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6반까지 되는데 요거를 검은색 폴라 같은 거라든지 오늘 폴라티는 이런데 안에 셔츠 안에다가 코디 하시면 되게 세련돼 보이거든요. 사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우리 매니저님이 어떻게 코디해져 있는지 그 사이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요런 거 입으실 때는 요런 거 같이 안에다가 입고 난방을 겉에 입는 거예요. 면난방 겨울에 필요하신 언니들 분명히 코디할 때나 아니면 내가 면난방을 꼭 입고 싶어 하신 언니들 있죠. 요거 있어요. 주머니 투포켓의 국내 제작이에요. 요거는 퀼팅된 원피스 한 벌이에요. 참 종류도 많죠. 겨울 되니까 줘봐. 그냥 한번 보세요 언니들. 혹시라도 이런 게 요건 따로따로 구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퀼팅된 위에 거랑 치마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거 쉽게 말하면 담요 같은 이불 같은 치마예요. 근데 라인이 허리가 좀 짤룩 들어가고 이게 쫙 펴지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입기 위해 치마 좋아하는데 추웠던 언니들은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벌로 입어도 되고 요거 따로 사시고 요거 따로 사셔도 돼요.